고린도 후서를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항상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습으로 대하지 마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안에서 우리를 간합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도 성령의 지혜로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대원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또한 잘못된 것들은 이 시간도 다 깎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심령들마다 다름질하게 하셔서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 활짝 여시고 복된 장마비와 같은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여기 모인 이 무리들의 모든 심령들이 이 시간도 큰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귀로 들었던만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에게 이 시간도 강함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주의 은혜로만 굳게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새해가 돼가지고서 레이기서를 잠깐 접어놓고 이제 1월달은 좀 주일날 낮 시간에는 좀 특강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귐의 신앙이다. 사도 요한이 태초의 생명임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받았다. 그 이야기는 문자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 경험적으로 다가왔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기 위함이에요. 경험케 하기 위함. 이 경험케 한다는 얘기는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경험된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삶이 없는 것은 그건 공허한 거예요. 마귀는
시식적으로는 알게 해서 관념화시켜요. 속아버린단 말이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알미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면은 그냥 말쟁이게 돼버리고 자기가 아무 능력이 되잖아요. 그런 걸 그래서 그림의 떡이라 그랬죠. 그림의 떡. 예? 그림 속에 아무리 화려한 게 있으면 뭐 하세요? 지난 추석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에다가 떡을 보냈더라니까. 각양의 떡들이 있어요. 내가 먹고 배불렀다, 갈급했다. 갈급했죠. 떡을 진짜 주던가. 그걸 그림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10독을 하고 20독을 하고 100독을 해도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가 실제 나와의 경험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죽은 예수밖에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죄를 속함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쁨이죠. 감사죠. 찬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들도 그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내 마음이 힐링을 받아야 돼.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 그냥 듣는 것으로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 판단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늘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에요. 혹여 이 말씀이 아는 것이 지식이 돼가지고서 마치 내가 중풍병자 같지 말이에요. 중풍병자는 아는 건 엄청 많아요. 머릿속이 복잡하다니까. 뭐 축구도 하고 싶고 말이죠. 야구도 하고 싶고 등산도 하고 싶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머릿속에만 있다니까.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린 모두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중풍병자가 누구 만나서 고쳐진다? 예수 만나서 고쳐지죠. 나면서부터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고 나면서부터 중풍병자였어. 우린 다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됐냐? 보았고 들었고 경험하는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경험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죠? 참 눈만 뜨면 말이죠. 근심 걱정거리고 말이죠.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고 말이죠. 막 우리를 격동케 하고 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기려면은 그 가치 체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차원을 벗어나서야지 그걸 이길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든지 우리 존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살아났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럴 때 우리가 뭡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현실은 바뀌지 않는데 신자들은 그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그걸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것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역사 이래로 이 세상은 바뀐 적이 없어요. 늘 그 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똑같아요. 4000년 전에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똑같아요. 근데 인간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환경도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차원의 세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를 구원하냐?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그죠?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 같으면 육적 가치로부터 이겨내는 거예요. 그 육적 가치를 이겨내고 영적 가치로 살 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바울의 이 몸에 있는 사단의 가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 일취월장 승승장구 이런 거 꿈꾸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은 다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 잘 돼요? 예수 믿고 나서?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모든 인간들은 새해 이제 뭡니까 소망을 빌 때 해를 보고 소망을 빌잖아요, 그죠? 그들이 해맞이를 하면서 소망을 비는 것은 그 해가 곧 그들에게 뭐냐, 신이에요, 신. 신이라니까. 그 신이기 때문에 비는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관념적일지라도 그들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빈 내용이 뭘까요? 간절곳에서 해맞이 하면서 비는 게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세상이 잘 되는 거, 몸 건강한 거. 그죠? 그 두 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은 세상에 잘 되고 몸 건강하면 두 가지예요. 그럼 무엇입니다? 세상에 잘 되고 몸 건강하면 뭐 할까요? 죄 짓죠. 여러분들 뭐 죄를 지어도 몸이 건강해야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돈이 있어야 죄를 짓는다니까. 그게 인간이 구하는 것은 전부 뭐냐?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그러니까 결국 신에게 나 죄 잘 짓도록 해주세요. 그게 소원성취예요. 소원성취. 그게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몸 건강하게 해주고. 몸 건강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오는가, 골프 치러 다니고, 어디 해외 여행 다니고, 어디 놀러 다니지. 돈 많이 벌어 보세요. 교회 오는가. 그 돈 쓰기에 바쁘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건 돈 없고 몸 아파서 온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 복. 어? 돈 있어 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여기 와 있을 사람인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뭐 하냐면 신을 찾아도 우리 본성적으로 찾는 것이 곧 뭐냐,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건데 그 소원이 결국 땅에 거예요. 땅에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에 거 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땅에 거 주로 오시지 않고 땅에 정착시키러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첫째는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빼내는 것이고, 이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장차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빼내는 것이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출애굽으로 나타난 거예요. 출애굽으로 나타난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광야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게 애굽에서 그 과정이 있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같으면은 애굽이 세상일 것 같으면은 가나안이 천국이라, 약속의 땅이라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중간 지대가 어디냐, 광야잖아요, 그죠? 그 광야가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이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이라니까,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하고 싸운 것이 무엇 때문에 싸웠어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죠.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참 저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랑을 보는데, 아프게 함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않게 해준다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갈구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니까. 아프게 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니까. 그 아프게 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갈굼으로써 우리가 부득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름 하나님을 떠나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를 증거라니까, 증거.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내비두겠어요? 가까이 참 찾도록 간섭을 하겠어요? 찾도록 간섭하겠죠. 그럼 인간은 생리적으로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된다? 힘들 때,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는다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간섭하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힘들고 아플 때 아프게 그렇게 다가오겠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치명적인 가시가 있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어요. 이건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던 그런 뭡니까, 육신의 어떤 질고라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약한 어떤 성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어떤 세력이라 이야기도 하고, 통틀어서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다 사단의 가시라고 보면 돼요. 어느 특정한 걸 거짓말 필요 없이.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 했다니까 삼세 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 번이나 했다는 얘기는 늘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아픈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기도 한 번 하고 끝내요? 안 하지요. 계속 우리는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게 엄청난 아픔이 있었어요. 실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 성격도 참 고약해요. 그 자기를 뭡니까? 다소에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그 불러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였잖아. 바나바. 성경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바나바가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었다니까. 근데 이 바나바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 다소에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입고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엄청난 일들 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서 바나바가 몸소 찾아가가지고 청빙을 해온다니까. 당신이 나보다 나으니까 이쪽에 와가지고서 안디옥 교회 좀 지도자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다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하잖아요. 전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파송을 하고 나갈 때 그 바나바의 조카 누구냐면은 누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누가가 가다가 길이 험하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돌아섰단 말이죠.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데 그러니까 전부 짐 들고 가야 되는데 짐꾼으로 데려갔는데 가다가 짐꾼이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짐이 누가 지고 가야 돼? 바울이 지고 가야 되잖아. 그게 불타고난 거예요. 화가 났다니까.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잘 다가왔는데 2차 때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걔 좀 데려가자 이러는 거예요. 누가를. 바울은 지금 불타고나 죽였는데 걔 말만 들어도 화가 나는데 그래가지고서 대판 싸웠잖아. 대판 싸웠잖아. 대판 싸웠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그 의미를 뭐냐. 바울이 창으로 바나바를 찔러 죽였다는 그 의미 그 속에 담겨있다네. 이 보통 성격이 고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바울이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누구 데려오라는지 아세요? 누가 데려오라 하잖아요. 그게 날 마음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바울 성격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처럼 고약한 것 같아. 얼마나 자기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을 뭐 하느냐. 내쳐버리잖아요. 자기하고 성격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서 내쳐버려. 그 정도로 바울은 성격도 고약한 게 있어요. 그것도 바울은 또 뭐냐. 갈라디아에서 볼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진짜 나 사랑을 했을 것 같으면 눈이라도 빼줬을 기다 하는 그걸 봤을 때는 또 안질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 하기도 하고 말이죠. 좌우지한 다양한 그런 모습이 있어. 아마 총체적으로 모난 부분들이 많은 게 성격도 좋지 않고 몸에도 질구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가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가시라 하지 않고 누구의 가시다? 사단의 가시라 그러잖아. 그럼 무엇입니다? 사단은 뭘 하겠어요? 바울을 돕겠어요? 참 해코지를 하겠어요? 해방을 놓겠어요? 해방을 놓지요.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막 승질낸다 같으면 그게 곧 뭐냐? 회방 놓는 거잖아. 그게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 같아야 되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뭐라 그래도 짜증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부처님 같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연약함이라니까. 그게 사단의 가시라니까. 그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뭐하냐.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훼손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복음을 훼손시키고 싶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반복음적인 일들을 자꾸 일으키는 것들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외모적인 것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막 성질 못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딱 우리는 뭘로 가지고 평가하냐. 에이, 그 성질 우리 못된 저 인간이 지금 무슨 복음 전하, 이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예요. 그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마귀의 그 참소는 저 엄청 받고 있다고. 이걸 이기는 것이 뭐냐. 나는 내 꼬라지로 여기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게 서게 된단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참으면 돼요.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내 몸에 어떤 위해가 딱 가해지면은 그때는 딱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응? 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것도 내 사단의 가시와 같은 거예요. 저도.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저만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워낙 점잖아가지고 그거를 확 숨기고 살고 있잖아. 숨기고 살고 있잖아. 그게 더 무섭다니까. 저 수변공원에 저 가다 같으면 큰 대문에 볼까 하면 개 조심 써놨다니까. 왜 써놨겠어요? 왜 개 조심 써놨어요? 이 집에는 아주 험악한 개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 소리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다 개 조심 쓰고 다니시라고. 나 더러운 놈이니까 나 갈지 마세요. 다 점잖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속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우리 실상이라니까. 인간이라니까. 어느 인간도 자기에게 불이익 당할 것 같은 거기에서 허하는 인간 없어요. 그거는 미친 사람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 속에 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둔 것은 결국 이 속에서 뭐냐,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것을 늘 체휼하게 만드는 거예요. 체휼하게 만든다니. 예?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그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 거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에요. 유대교 거짓 선자들은 지금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거느냐, 그들의 족보, 그들의 어떤 학벌 뭐 이런 게라니까. 그거 앞에 한번 보세요. 그 바울을 시비 건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11장을 보세요. 11장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11장 22절 2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리하며. 이 얘기가 뭐예요? 바울을 지금 시비 건 놈들이 뭘 가지고 시비를 걸었단 얘기예요? 자기들은 히브리, 정통 히브리이고 정통 이스라엘이고 정통 아브라함의 씨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그렇다고 그러잖아. 니들만 그러냐? 나도. 저쪽에서 내가 이스라엘이냐 이러니까 나도 이스라엘이야. 난 히브리인지 히브리니야? 나도 히브리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씨야. 나도 아브라함의 씨야. 나중에 바울이 뭐까지 나오느냐? 나 베냐민 지파에 나온다니까. 베냐민 지파가 누구예요? 왕족이라니까, 왕족.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났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니까. 바울은 왕족이라니까. 마치 우리나라 따질 것 같으면 이시조선 왕족이라니까, 왕족. 지금 그 차가 그거 가지고 있는 거. 자기 바울은 얼마든지 그런 걸 자랑할 수 있어요. 이게 시비 거는 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자기 어떤 족보라든가, 자기 어떤 혈통이라든가, 자기 어떤 학문이라든가, 우리가 자랑하는 게 그거잖아요. 흔히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 목사들 세계에서는 자랑하는 거 보세요. 어느 신학교 출신이야? 내놓은 게 그거예요. 결국은 뭐냐, 신학교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자기 가치를 챙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이 내놓는 것이 그 사람의 힘이라니까. 그 사람이 뭘 내놓느냐 하면은, 보는 걸 보면, 그 내놓는 그 모습, 그것이 그 사람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을 내놓으면 그 사람 학벌이 힘이에요, 힘. 만약에 재물에 대해서 나올 것 같으면은, 그게 힘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아, 우리 교회 억수로 커요. 그 사람은 교회 큰 게 힘이에요. 그게 자랑이라니까. 교인들이 자랑해야 될 건 교회 큰 거예요? 아니죠. 교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지요. 예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 예수만 나와야지 교회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흔히도 교인들이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자기 교회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 자랑한다니까. 그 사람 메시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한다니까. 그걸 자랑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유능한 교회야, 똑똑한 교회야, 잘난 교회,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교회를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어리석음이라, 어리석음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교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걸 자랑한 거예요. 나 히브리인이다. 나 이스라엘인이다. 나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들 응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걸고 이러니까
결국 사도권을 시비 거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쟤 하는 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그래서 그 복음이 틀렸다는 걸 가지고서 이걸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비 걸리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니까. 어떤 분들은 전화 따고 올 것 같으면 교단이 어디세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데? 무슨 예수님은 어느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단이 어디? 그 교단이면 어느 교단이 그들에게는 뭐냐? 만약 합동측이다, 통합측이다, 그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합동측, 통합측이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우리는 바리새파다, 아니다 나는 사두개파다, 아니다 나는 열심당원이다, 아니 난 쿰락 공동체다, 이게 저는 뭐냐 경쟁이 됐던 거예요. 경쟁이 된 거. 그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영적 상황이나 지금 이 시대 영적 상황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교단 자랑하는 것이나 교회 자랑하는 것이나 똑같으니까 교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뭐 이렇게 변론이 생기고 논쟁이 생겨도 할지라도 본질과 비본질을 여러분들 아시라고. 본질을 잡아야 돼요. 정답을 잡아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정답과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자락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지 않고 나 어느 교회 나갑니다. 나 교회 뭡니까? 남전도 회장입니다. 여전도 회장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결국 그 사람이 뭐냐? 자랑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힘이라니까. 힘. 자랑하는 것이. 그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은 예수가 자랑이 돼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로 힘있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 네. 그게 신자라니까, 그 신자. 교인이 되지 마세요. 성도가 되셔야 돼. 처치면은 다 될 수 있어요. 아무나. 와가지고 내가 마음 의지적으로 오면은 교회 오면 처치면 되는 거예요. 교인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돼 있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특징이 뭐냐? 위에 걸 자랑한다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걸 사랑하라? 위에 걸 사랑. 너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특징이 뭐냐? 자꾸 위에 걸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 위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자랑하고 천국을 소망 삼고 이 땅을 그렇게 밀어두지 않는다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이 과정이라는 것은 정한 기간 동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우리는 이 죄의 몸을 이걸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는 이 한계성을 절감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아니면 난 살 수 없구나. 이것을 여기서 타절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 주여 이 몸 바꿔주세요. 이 몸 바꿔주세요. 그 고백을 나온다니까. 그게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네.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사단의 가시라니까. 모든 사람들 다 연약함이 있어요. 신자들마다 아픔 없는 신자들이 없어요. 어떤 때는 어떤 그 아픔이 가족일 수도 있고 말이죠. 어떤 때 그것이 내 병일 수도 있고 어떤 성격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과 방불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방불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스스로가 이거는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을 낼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스스로는 도저히 이게 노력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 응답이 뭐냐? 됐다구만.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준 거다 이놈아. 이 얘기한다니까.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몸에다가 사단의 가시를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참 이게 욥이 마귀로부터 공격받잖아요. 그죠? 사단을 공격받잖아요. 그 사단은 누구의 명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움직였죠.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가지고 사단이 바울의 몸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가시라는 얘기나 가시라는 뜻이 뭐예요? 찌른다는 거예요. 자꾸 콕콕 찌른다는 거예요. 콕콕 찌른다는 거예요. 그 왜 가시라 그러냐? 이런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할 때 뭐가 생긴다 그래요? 가시와 엉겅이가 생긴다 그러죠. 그죠? 땅은 가시와 엉겅이가 생긴다는 얘기나 이 땅에 아카시아 나무 생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속에 가시가 있다니까. 가시와 엉겅이가 있다니까.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성. 아멘? 예, 아멘. 이게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안 버려지는 것이죠. 버려질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 없지. 내가 버리면 되니까. 근데 바울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예수님은 죄 아래서 난 몸이 아니고 성령으로서 위로부터 난 몸이기 때문에 가시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사단에 가시가 없죠. 그러나 바울은 안에서 났기 때문에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어디 있냐? 여기가 있다. 여기가 우리 땅이라니까, 여기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죄성의 죄. 그러니까 이 아픔 때문에 뭐 아니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좀. 그럼 잘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걸 좀 빼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망신당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한테 공격당하고 있고 뭐 이것 때문에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어려움만 없을 것 같으면은 뭔가 엑셀런트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절시킬 정도로 한번 해보겠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제발 이거 좀 없애주세요. 이럴 때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뒀다.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 인트로를 까는 게 그거예요. 12장에서.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 것인데 뭐냐. 제가 삼층전에 갔다 왔잖아요. 삼층전에 가서 가 인간의 말을 이루지 못할 그 신비한 것들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경험을 해서. 응?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크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 이것 가지고 자랑질 할까 봐서 잘난 척 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고치 못하게 하시려고 사단의 가시를 줬다 그러잖아요. 자고치 못하게 하시려고 사단의 가시를 줬다 그러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저에게 적용을 시키게요. 저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지만 저는 바울이 갔다 온 그 삼층천을 계시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멘? 난 삼층천 안 가도 돼요. 바울이 갔다 온 그걸 그냥 믿으면 되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천국 안 봐도 된다니까.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천국을 믿으면 되니까. 아멘? 아멘. 믿어지는 거,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천국을 믿어지는 것이나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간 것이나 뭐가 다른데?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것 같으면 나도 똑같이 뭐가 있냐? 계시받은 거에 되어버린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또 자랑질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가시를 준 거예요. 연약함을 둔 거예요. 이건 제가 안다니까요. 아, 난 이게 아킬레스건이야. 스스로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기도한 것 같이 저도 기도한다니까. 주여, 제발 이 연약함,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은 뭐냐. 내가 일부러 네가 자고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넣어줬다. 그 가시를 준 거야. 응? 네가 비록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조차도 하나님께서 뭐하냐 은혜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은 자기가 너무 그 뭡니까 삼층천을 갔다 온 것들도 있고 사도로서 행하는 그런 것들이 좀 떳떳하게 좀 사람들에게 좀 잘 포장해서 내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포장할 거 없다. 이 있는 그대로 야 이놈아 네가 잘나가지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네가 잘나서 했다 그러지. 응? 내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려면 네가 못나야 나타나지. 네가 잘나면 어떻게 내 능력이 나타나겠냐. 네 능력이 나타나지. 이 말이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왜 인생이 꼬이는 거야? 막 이런 꼬일 수 있잖아요. 인생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잘 사라졌을 것 같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똑똑하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본다 그러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설적으로 일을 하신다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좀 영웅되게 해가지고 영웅 홍을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들 되도록 좀 하세요 이렇게 자꾸 우리는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지 나사로같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영광 받겠다 그런다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내민 카드가 그거예요. 세상에 영웅 홍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귀영화 다 주고 권세 다 주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것이 뭐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마귀가 제시한 하나님의 아들상은 뭐이다? 세상에 뭐가 된다? 영웅혹을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응? 오늘 본문식으로 이렇게 각색을 할 것 같으면 유능하고 멋지고. 근데 바울이 여기에 이렇게 시비에 휘말리면서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말 주변에 없어. 말 주변에. 요거 한번 보시죠. 여기 몇 절이냐면은 예, 11장에 보세요. 그 앞에 고린도서 11장 몇 절을 보냐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5절 6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거나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엄청난 게 많은데 이게 지식은 많은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로 잘 표현을 해내는 이 말재주가 없는 거예요. 요것을 지금 보세요. 이렇게 말에 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말 주변이 없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을 공경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말 잘하는 애들이죠. 이게 뭐냐면 철학자들인 거예요. 철학자들. 여러분들 철학자들은 뭐냐.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기 위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그게 철학은 인간의 이성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설득을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논리적이 돼야 되고 말이 그렇다 해야 되죠. 그죠? 그 이런 사람들이 보통 정치인이라니까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뭐냐. 도둑놈들이라니까. 사기꾼들이고. 여러분 보세요. 누가 사기를 친다. 말 못하는 사기 쳐요. 말 잘하는 사기 쳐요. 사기 쳐요.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우리 교회는 안심이 된다. 사기는 말 배우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사기치지 못 배우고 말 못하는 사람이 사기 안 쳐요. 그래서 인간은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꾀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잖아요. 가장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지혜를 받으면 뭐가 되느냐?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아주 수월해요. 왜 그러냐? 그 지혜를 가지고서 쓰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마귀를 뭐라 그러냐? 속이는 자다 그랬죠. 속이는 자. 그럼 마귀가 속이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뱀의 지혜는 뭐를 하는 것이다? 속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속임으로. 그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럼 거짓 증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없는데 내 힘으로 돈 벌려니 힘들고 저놈은 돈 많은데 저거 뺏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뺏어요? 그거 뺏으려면은 합법적으로 뺏어야 되잖아. 그죠? 합법적으로 뺏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빨로 후려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갖다가 상납하도록 거. 그 요즘 그 그렇잖아요. 뭐 새로운 어떤 사업이 하나 아이템이 생길 것 같으면 이거 투자자 받는다. 그 거의 다 사기꾼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도 지금 공격당하는 게 그거예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은 논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으로 무장한 저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철학자들은 말이 엄연히 좋다면 엄연히 좋아. 수사학도 말이 미사역을 써가면서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꼭 넘어가는 거예요. 꼭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볼 것 같으면은 헛된 거 공교한 말로 너희들을 속이는데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설교는 마세요. 설교는 말에 현란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백성들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지 그걸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설득은 달라요.
설득은 이성이에요. 믿음은 어디냐? 영이에요. 아멘? 인간의 인간의 설득, 이성적 설득으로는 절대 영으로 침범하지 못해. 이거는 넘을 수 없는 경계라니까. 아멘? 예. 성령만이 뭐 하느냐? 그 사람의 영에다가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만이. 아멘? 그래, 성령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설득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설득이 안 되니까. 그 설득해봐야 안 되니까. 과거에 그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완전 설득돼서 할 것 같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설득이 될 것 같으면은. 유명한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보세요. 성령의 감동함으로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설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설교의 패턴을 볼 것 같으면은 전부 설교 시작 전에 뭐 하냐. 예화 하나 딱 들어가지고서 쫙 사람들 마음을 탁, 이게 설교술에 있다니까. 신학교 하면 그런 걸 가르친다니까. 설교학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뭐 하냐. 훔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훔친다니까.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구데타 일으킨 놈이 있어요. 누구예요? 압살롬이지. 압살롬이.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 그래. 진짜 멋진 사람이야. 거기다가 말까지 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다윗에게 가는 사람들이 전부 압살롬에게 뺏는 거예요. 이걸 도적질한다 그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런다니까. 이게 그 압살롬이 뭐냐, 자기 잘남을 가지고서 거짓말 시켜가서 백성들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요게 사기라니까. 요게 사기. 요게 마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따르니까 이걸 가지고 힘을 삼아서 뭐하냐, 아버지를 뭐하냐, 대적해서 구데타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게 압살롬이었다니까. 그게 마귀의 지혜예요. 마귀의 지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인 거예요. 자기 잘난 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말주변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말 좀 잘했으면. 이게 제가 갖는 컴플렉스예요. 좀 말 좀 잘했으면. 솔직히 좀 여러분들 양해하고 그러세요. 저는 제 설교를 하고도 내가 듣기 싫어.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서. 어떤 데 보면은, 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이걸 내가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 안 했다? 했죠. 과거에는 저는 스피치 학원에도 다녔다니까. 스피치 하려고. 이걸 바꾸려고. 바꿔진다, 안 바꿔진다? 안 바꿔져요. 이거 하지 않고 원고 설교도 해봤다니까. 원고 적어가지고 착 해가지고 한 10페이지 적어가지고.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설교자는 자기가 만족스러워야지. 자기가 만족스러울 것 같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음식하고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맛있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만족이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맛없다는 걸 내놓을 것 같으면은 안 되죠. 그죠? 그 설교자는 자기가 만족이 돼야 돼. 저도 별 방법을 다 써봤다니까. 전에는 여기다가 써놨다니까. 조용히, 잔잔하게. 이거 써놨다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안 돼, 이게. 천성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복음을 알고 나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존재는 역사 속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조근조근 전했다. 큰 소리 전했겠다. 큰 소리 전했겠죠. 태생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구나 생각해요. 또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58세, 우리 엄마 47에 나를 낳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엄마가 귀를 잡순 분이라. 귀를 잡숴가지고 난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컸다니까. 그냥 조근조근한 대화가 안 돼서 엄마가 귀를 잡수니까 엄마!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제 이해돼요? 근데 이게 체질화 딱 돼버렸어. 우리 집 사람 지금도 내가 이해가 갔거든. 왜 승질려고 그러냐. 난 전혀 승질내는 게 아닌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왜 그래, 화를 내. 저 화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서부터 그게 습관화 됐어.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팔자가, 너는 선지자 팔자 해야 된다. 이게 오로지 너는 이게 마지막 때 이 완악한 심정들을 깨려면 조근조근해서 안 되니까 그냥 갔다가 그냥 기차 화통 삶은 뭔가 같이 그냥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그다음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 나도 수많은 노력을 했다니까. 잘해보려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 바울같이 나 좀 고쳐주세요. 나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안 된다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어떤 테크닉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에? 설교는 테크닉이 아니잖아요. 그죠? 설교는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고 나 이런 예수 만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나 이런 예수 만났습니다. 이 말씀 깨달았습니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포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뭐냐?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아멘.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성령의 감동으로 삼층천에 갔다 온 것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것이 지금 저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동의가 돼서 믿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오고 사도 요한이 천국의 그 비밀들을 본 것을 저는 추워도 의심이 안 돼. 다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본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본 것처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공유가 된다니까, 공유. 응? 옛날 그, 싸이월드인가 이렇게 했을 때 뭐 일촌 맺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일촌 맺고 하는 거는. 일촌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족이라는 얘기. 응? 가족은 공유가 된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이걸 가지고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 제가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것이 필요할 것 같으면은 뭘 아까워서 안 주겠냐고 다 깨닫게 해주시지. 그게 억지로 성경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것대로 사세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건 네 아직까지 안 믿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믿어지게 해준다 이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시되 억지로 이게 뭘까 그걸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제가 성경을 깨닫는 팁이에요. 모르는 거 많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푹푹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아, 이것이었구나. 이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냐. 자기가 지식은 풍부해. 이 지식이 곧 뭐냐.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걸 계시라 그랬다. 계시.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까지 받아놨는데 말 잘할 것 같으면 바울이 교주가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이 어눌하게 만들어놔버린 거예요. 그냥 뭔가 좀 잘하고 싶은데 논리적으로 교회 사람들 확 한 방에 쿡 하고 싶은데 바울이 그게 안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바울의 고민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왜 그랬을까? 바울아, 나 너 잘난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다. 나를. 그럼 바울이 누구냐? 우리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으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못난 사람인 거예요. 아멘? 아멘. 못난 사람.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27절 보세요. 1장. 응? 26절부터 보세요. 26절. 29절까지 보세요. 26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했다? 잘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그럼 따라합시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이제부터 잘난 척하면 내가 아주 조박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못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못난 것들을 택해가지고서 그럼 그 당시에 잡아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못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다는 얘기는 인간의 의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잘난 자는 뭐냐? 인간의 의의를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를 가진 자들이. 요걸 예수님께서 상대적으로 보여줬을 때 세리와 창기들을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착하고 천한 자들이라니까. 또 이걸 가지고 못 배우고 뭐 무식하고 이런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인간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놈들을 뭐하냐? 공격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과거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한번 논쟁을 크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있는데, 그, 화란에 유학 가가지고, 그, 하는 그 목사가, 그, 로마서를 이렇게, 뭐, 로마서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긍휼이라는 것이 뭐 하냐면은, 꼭 뭐, 옆집에 그, 저, 과부가 굶고 있는데, 쌀 팔아가지고 갖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불교에 팔 정도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응?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 하도 이게 논쟁이 심해. 우리 블로그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 있다니까. 예? 그 심해가지고. 그 비싼 돈을 돈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말로 갔노. 비싼 돈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말로 갔냐고 그래서. 그런 거 배우려고 거기까지 갔냐고. 유학 간 거 속지 마세요. 예? 유학, 무슨입니다. 유학을 갔다 왔을 것 같으면은 유학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진짜 유학을 갔다 올 것 같으면 유학 왜 가는데? 예수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 유학을 제대로 한 사람 같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되죠. 그럼 무엇입니다? 예수를 전하면 유학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 예수를 알면 유학을 말로 가는데 갈 필요 없잖아요. 아멘? 저는 유학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유학 좋은 거죠. 그런데 갔다 왔으면 많이 배웠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 예수가 나와야죠. 외국의 신학교에 유학 가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가는데 갔다 와가지고 예수가 안 나오고 유학 같은 거에 나왔다는 것 같으면 그거는 헛것이라는 헛것. 그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이 고마하냐. 자기 그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내놓을 것 같으면은 인간의 지혜에 속한 사람, 인간의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은 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학벌 좋더라. 스펙 좋더라. 그 스펙이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놈이고 똑같은 사람. 그 성령 거듭난 사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지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하는데, 복음하는 여러분들이 누가 와가지고 자기가 어디 유능한 학벌 자랑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거 넘어가요? 여러분들 속에서 욕이 나오죠? 씨띠 없는 걸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을 해가는 것은 항상 인간들로부터 외면받을 모습으로서 일을 해간다니까.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니까. 이사야 53장에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 뭐예요? 가뭄에 나오는 싹과 같다 그랬잖아요. 줄기 같아가지고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를 뭐 했다? 귀 여기 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이 가장 못난 모습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아들을 제시한 것은 뭐냐? 영웅옥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가의 후손으로 와가지고서 복음 전했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다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천한 모습으로 태어났어. 그것도 사생하러. 누가 그걸 믿겠어요? 형제들도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뭐라 그랬어요? 누가 옆에서 그랬을 거야. 아마 동네에서. 동네 그 형제들 친구들이. 야, 니네 형 좀 이상하지 않냐? 응?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전에 다닌데 뭐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맞아, 우리 형 좀 또라이라 또라이. 아, 온전치 않아, 온전치 않아. 형제들도 그랬다. 미쳤다 그러잖아, 미쳤다고. 이게 곧 뭐냐?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탁 가둬놔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영접하게 돼 있어. 아멘? 무엇을 보고? 외모를 보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담고 있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누군지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오다가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야, 우리가 지가 저 요셉의 아들인 줄 알고 있는데 정말 저 이상한 놈 아니야. 지 뭘 쥐를 먹어야 영생한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 그래서 다 떠나가 버렸어. 다 떠나가 버렸어.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갈래?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얘기잖아. 그죠? 그럼 보세요. 떠나간 놈들은 왜 떠나갔고 남아있는 놈들은 왜 남아있어요? 떠나간 놈들은 이성적으로 예수를 바라본 것이고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본 것이고 제자들은 뭐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서 복음 전하지 않았다니까. 인간들이 이성에 접근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복음은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들을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순수한 그대로만 전하면 돼. 아멘? 가장 좋은 복음이 뭐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 믿는 건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9절부터. 예, 9절부터 몇 절까지 보냐면은 예, 13절까지 같이 봅시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참빛이 와가지고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사람들이 알아먹더라 못 알아먹더라. 못 알아먹는데 그 속에서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들은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말이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거슬러 창세전 언약으로 거슬러 같으면은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아멘. 그럼 그 예수를 믿는 그 실력이 그들 실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준 것이죠.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인간의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없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외적 조건에 대해서 비관하지 마시라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못 났고 이거가 비관하지 마시라고.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적 조건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약해지지 마시란 말이죠. 아멘. 하나님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연약하고 못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함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함 속에서 강함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내가 약한 데서 내 은혜가 머물러 있기 원함이고 네 약함 속에서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다 지리멸멸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리멸멸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없어요. 야곱과 에서를 따질 것 같으면 에서가 훨씬 인간적으로 출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자식 놓고 키울 것 같으면 야곱 키우잖아요. 에서 키우지요. 야곱은 마마보이로 마마보이. 에서는 혼자서도 잘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혼자서 잘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마마보이 좋아하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2세 8 형제 중에 다시 가장 못났다니까. 아버지도 쟤는 아닌데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못난 놈을 왕을 세워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일 불타고 낸 놈들이 누구냐면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잘난 놈들이에요. 잘난 놈.
제 계속해서 여기서 뭐가 되느냐? 대철점에 쳐버리죠. 다윗을 붙잡아서 일을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사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속에서 사울은 최고로 멋진 사람이었어. 최고로 멋진 사람. 사울 왕이. 이게 인간들이 뽑은 왕이에요. 다윗은 가장 못난 사람이에요. 둘이 딱 대비해서 보여주잖아요. 대비해서. 그래서 사울은 지가 잘나니까 전쟁을 하고 날 것 같으면 지 전쟁비 세우는 거예요. 사울 이겼노라. 다윗은 전쟁비가 없다니까. 왜? 지가 한 게 없잖아. 지가 뭘 잘했냐고. 아, 여러분 상식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때를 눕힐 때 다윗이 자기 실력이에요? 성경을 직역을 할 것 같으면은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파고드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미사일, 그것도 미사일 같이. 지금 이해돼요? 그냥 다윗은 그냥 던졌는데 그 돌이 스커드 미사일이 돼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확 박혀버렸다니까. 그럼 다윗의 능력이에요? 이걸 다윗은 안다 모른다? 저 골리앗 나가 죽은 거 아닌데? 다윗이 그러잖아요. 골리앗이 보세요. 다윗이 올 때 얼마나 하찮게 박겠어요. 저 조그마한 애가 오는데 뭐 칼과 창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물맷돌 뭐 이거 들고 온단 말이죠. 야, 니 누구 개 잡으러 왔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칼과 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 개 잡으러 왔다. 개 잡는데 칼과 창이 뭐 필요하냐? 돌멩이 하나면 되지. 그 돌멩이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냐? 반석이신 예수인 거예요. 아멘? 그 예수가 사단의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깨뜨렸어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으면서 깨뜨렸다니까. 아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찍소리 못하고 죽는 거예요. 밟으면 밟히고 욕하면 욕먹고 때리면 맞고 그게 신자라니까. 정처부터 죄송한 소리해서 죄송합니다만 꿈 깨세요. 여러분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수의 능력은 사라져버려요. 내가 못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요. 아멘? 그럼 지금부터 대답을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강함으로 남고 싶어요? 약함으로 남고 싶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아는 것들이 따로라는 얘기예요. 말은 알겠는데 그래도 강한 자가 되고 싶고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고 싶지. 현대백화점 딱 갔는데 그 뭐예요, 그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탁 설 것 같으면 쫙 내려가지고 탁 해가지고 와서 딱 이렇게 해주는 걸 원해요. 저리 와서 이런 거 원해요. 우리는 다 그거 원하잖아요. 그 머리 숙이는 애들은 그거 어떤 사람한테 머리 숙여요? VVIP잖아. VVIP. VVIP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쩐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있어야 되잖아. 걔들이 그 사람한테 굽히는 거예요. 돈 앞에 굽히는 거예요. 돈 앞에 굽히는 거예요. 돈 앞에. 돈이 사람을 만든다니까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런데 신앙은 돈이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가 만들어. 아멘? 예수가 돈보다 더 우위에 있다니까. 신앙적 면에서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품은 자가 강한 자이지 예수 없는 자는 약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품게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아멘? 우리는 와가지고 끊임없이 뭘 달라고 그러냐?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돈 달라고 그러냐? 세상에서 강자로 살고 싶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난 자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내 자식도 똑똑해가지고 다 서울대 들어가고 하버드대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 자식 다 내 아들 딸들 뭐 사업하는 것도 다 승승장구해서 잘 되는 게 원하고, 세장 되고 싶고, 우린 다 그걸 꿈꾸고 있다니까. 왜? 세상이 귀죽기 싫어서.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야, 그건 네 세상에서 얻을 것 같으면 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이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이 작아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돈 가지면 하나님 떠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권세가 좀 하나님 떠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난 자식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무릎 안 꿇어요. 여기 숙이지 않는다니까. 약한 자식 때문에 내가 숙이는 거예요. 아멘. 그 약한 자식이 나중에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것이 복덩이더라니까. 이게 주여,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내 자식이 다 잘 됐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굽힐 사람 누가 있냐고.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못난 자식이 있어.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 뱃속으로 안 났을 것 같으면 울지도 않아요. 그건 남의 새끼인데. 내 새끼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는 그에게 위로를 하신데 뭐하냐. 내 은혜가 족하다. 너 그것 때문에 나 찾지 않냐. 너 나 만나면 되지 않냐. 그거 하나님께 주신다니까.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강한 자 되려 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이 세상에 강한 자로 두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는 너가 이 세상에서 나 없이는 못 산다는 이 사람 만들고 싶다. 예수 위에는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은혜만 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병약한 몸을 줄 수도 있고 내 약한 어떤 가족을 줄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이길 수 없이 이기지 못하는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가정 속에 왼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걸 어떻게 잘라내도 안 되고. 그 옛날 그 정우성에게 하잖아. 가 가란 말이야. 넌 되는 게 없어. 그래도 꼭 붙잡고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엮어준 사단의 가시예요. 가시. 아멘. 아멘. 그걸 빼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도할 게 없어요. 은혜 있고 날 것 같으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내 자식 내 마누라가 다 내 뜻대로 잘할 것 같으면 내가 승질낼 일이 없지. 말을 안 들어 처먹으니까 승질내 가지고 주여 이게 나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간다니까. 그러니 가족을 사랑하세요. 못난 자를 사랑하시라고. 나도 그 사람에게는 그 똑같은 사람이에요.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매트릭스 같은 이런 구조를 만들어놨다니까. 우리는 다 아픈 거예요. 이리 보면 이쪽이 찔려서 아프고 저쪽 보면 저쪽이 찔려서 아프고. 응?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친정집 피해서 도망갔다니까 시집이라는 고약한 데 걸려가지고 이거는 어쩌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거다가 혹까지 하나 생겼다 아까지 나올 것 같으면 이건 꼼짝 말아라 이제. 이 세상이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다할 것 같으면 그 아픔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이라 생각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거 주셨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여 날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 못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고백이 나온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토해낸다니까. 아멘? 아멘. 부디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강함으로 살려 세상 가치로 가지고서 강함으로 살려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함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 떠나지 말고 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힘삼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약함들을 돕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며 눈으로 듣던 그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경험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많이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세상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이런 구조를 두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비록 인생이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 자리로 떠나지 않도록 긍휼의 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린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쉼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